자, 그 완돌초에서 좀 더 핵심적인 팁, 직인낚시의 팁을 전달을 해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그 저희 샵에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. 자, 직인낚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그 우려하는 부분, 과연 나는 어떠한 낚싯대를 쓸까? 지금 제가 들고 있는 낚싯대는요, 낚싯대에 표기되는 숫자가 기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영어 알파벳 D-642H2NF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참 어려워요. 자, 캐스팅을 주로 하는 팝핑 낚시는 이런 스피닝을 쓰는데요. 근데 나는 이게 편해. 그래도 그렇게 편할 수는 없어요. 절대적으로. 그런 건 잘못된 겁니다. 고치세요. 쭉 올라왔다가 이렇게 떨어지려고 하겠죠. 실제 저킹을 막 이렇게 하잖아요. 그럼 얘가 떨어지려다가 올라올 것 같지만 그렇진 않은 부분. 처음에는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. 과연 이게 설 걸리면 어떡하지? 근본적인 최종의 목적은 큰 고기 낚는 거잖아요. 근데 대부분 끝나고 나면 이렇게 돼 있는 분들이 있어. 그러면 안 돼. 일명 난다. 그렇죠. 어디로 날아갈지 몰라.